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나가셨던 분들은 대회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문득 펌핑을 한 채로 거울을 봤더니 너무나 몸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대회를 올라가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CN 맨즈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고 또 트레이너이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개츠비에서 개츠비님과 같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3개월 전이죠. 7월에 열렸던 IFBB 코리아 클래식 마치고 나서 뭐 지금은 이제 오프 시즌 상태고요. 저번에 뭐그 대회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ICN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좀 맡고 있다 보니까 주말마다 좀 심사도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트레이너 업무 때문에 좀 눈코 뜰데 없이 눈코 뜰데 없이 좀 바쁜 와중입니다. 저는 이제 총 웨이트 트레이닝 총 횟수로만 따지면 16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디빌딩 관점으로 운동을 접근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딱딱 떨어뜨리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보통 아무런 신체 활동을 안 했었던 일반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운동을 해야지 비교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몸을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본인 책에서 한 5년 정도는 기초적인 체력을 쌓고 보디빌딩을 위한 그런 기초를 쌓는 단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저 역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적어도 한 5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정말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비로소 좀 보디빌딩에 가까운 몸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좀 돌입한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환경적으로 짐TP 3호점, 짐TP라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GymTP 특성이 거의 프리웨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이랑 덤벨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굉장히 간소화될 수밖에 없고, 제가 만약에 GymTP가 아니었어도 종목은 되게 간소화시켰을 것 같아요. 보통 바벨과 덤벨 중심으로 부위당 한두 종목? 많게는 세 종목 정도를 정해놓고, 네. 그 운동에 대한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뭐 중량이나 가동 범위, 뭐 반복 횟수, 세트 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세트 수를 무한정 늘리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세트 수 안에서 중량과 그리고 가동 범위, 자세죠. 그런 것들을 좀더 개선시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분할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분할을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체 운동 PPL이라 그러죠. PPL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을 수행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는 신체 앞면이 뒷면보다는 좀더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기 운동을 좀더 간소화하고 당기기를 조금 더 빈도수 높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 풀, 로어 바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 되면서 분할을 하는 것을 피펠이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 그 내추럴 보디빌더들한테 DM을 보내면서 어떤 분할을 하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거를 통계를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4,50명한테 DM 보냈는데 다 답장은 당연히 안 오고 한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이제 답장을 얻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PPL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외 내추럴 보디빌더 중에 PPL 분할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보였고요. 그 외에도 뭐 2분할을 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뭐 4분할 저는 개인적으로 4분할을 또 오랫동안 했었고요. 또 있었는데 PPL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체 운동을 하는 그런 기능적으로 분할을 해서 운동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 분할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보 그리고 숙련자 할 것 없이 굉장히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조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주의라서 탄수화물도 GI지수가 낮은 거, 뭐 높은 거, 단순당에 가까운 거, 복합탄수화물에 가까운 거, 뭐 저는 진짜 아예 안 가려요. 안 가려서 되게 골고루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당에 가까운 또는 뭐 GI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대부분 아침이나 운동 끝나고 직후, 그리고 소화가 좀 느린, 흡수가 느린 그런 복합탄수화물과 GI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저는 이제 평상시 또는 운동 전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도 닭가슴살만 절대 먹지 않고요. 닭가슴살을 오히려 더 적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닭가슴살도 먹고 계란, 연어, 또 다른 흰살 생선들, 돼지고기, 소고기 저는 정말 안 가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제가 이제 해외 대회 참가할 때 이제 마트에서 장 보거나 며칠 아주 짧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식단을 할 때 마트를 가보면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뭐 양고기부터 캥거루에 뭐 악어 뭐 타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선도 당연히 엄청 많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방을 꼭 잘 드십시오. 다이어트 할 때 지방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다이어트 할 때도 지방 반드시 총 열량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역시 지방도 다양하게 하나만, 아몬드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아몬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고 차라리 뭐 생선이 됐든 아니면 같은 견과류지만 마카다미아나 피스타치오, 다른 견과류, 땅콩도 괜찮고 땅콩 버터도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방을 섭취합니다. 버터도 뭐 적극적으로 먹고 치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왜 먹냐면 지방, 단백질, 당 다 갖고 있고 당은 적지만 무엇보다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단을 아무리 잘 지키고 철저하게 잘 깨끗하게 드시다 해도 이 내 장내 미생물, 특히나 유산균이 많이 활동할 수 없을 시에는 여러분들 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내 유익균들을 잘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뭐 유산균을 풍부하게 먹는다든가, 또 그 유산균들의 먹이인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뭐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식이섬유들 잘 섭취해 주셔서 장내 건강을 좀 챙겨주시는 게 단백질 1g이라도 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한 6개월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왜 길을 길 수밖에 없냐면, 근육이 자라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지방을 감량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그 자라났던 근육들이 약간씩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서두르려고 할수록 그 격차가 커지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기간 동안의 성장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선수들은 오프 시즌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 대회를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적어도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 정도의 매스업 기간을 가지셔야 되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의 감량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만들어 내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내추럴 보디빌더들 그리고 석학들도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기간에 걸친 체지방 감량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에 대한 뭐 지표랄까요?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4% 정도에 이르는 체지방률 감량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적어도 대회 출전 한 달 전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대회를 이제 참가하기 위한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매주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주 동안. 그러면서 최상의 컨디셔닝을 맞춰주는 거고요. 당일날은 수분이나 뭐 염분 이런 조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평상시대로. 그러니까 마치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나가셨던 분들은 대회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문득 펌핑을 한 채로 거울을 봤더니 너무나 몸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대회를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건데 바로 그 상태로 저는 대회 무대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분 조절이나 뭐 이런 거는 섣불리 추천을 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저번 이제 지광이한테 코칭을 약간 받은 거를 기반으로 예, 수분과 염분을 전혀 끊지 않고 끝까지 마시고 먹고 하면서 예, 무대에 올랐고 나름 성적은 비록 조금 아쉬웠지만 이우진이라는 괴물 앞에서 조금 무너졌지만 저는 나름대로 몸에 뭐 굉장히 빵빵도 느꼈고 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뭐 안티도핑 이런 거를 조금 더 널리 많은 대중분들 하여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는 좀 더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는 뭐 강연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안티도핑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현 실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겹치지도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학술적으로 더 자라나는 뭐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들 그런 현장에서 더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을 사용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알릴 수 있는, 만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 거 해서 좀 잘 이루어진다면 성공한 보디빌더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수현 선수님에게 이제 보디빌딩이요? 저는 보디빌딩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삶의 방향성 자체를 몸과 마음과 삶을 건설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보디빌딩이고요. 단순하게 몸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차원적 의미로 무대에서 표현되는 그런 종합적인 예술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무대의 찰나에 가까운 시간을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무대 밖에서 노력하는 것 자체, 그 삶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보디빌딩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우진 선수님이랑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선수님이 최지광 선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뭐 배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워낙에 습득력도 좋고 그리고 의지가 되게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흘러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절대로 이제 놓치지 않고 그거를 수행해내고 실행해내는 그런 실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에 가까운 그리고 노력 천재 타고나기도 했는데 거기다 노력까지 잘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선수 중 한 명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너무나 겸손해요. 네. 정말 너무나 훌륭한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저를 이렇게 치켜 올려주는 것만 봐도